산을 넘고 넘어 도착한 곳.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 600년 역사의 이종 마을 정주구촌입니다. 네, 저는 지금 중국 윈난성 한이족 이족 자치주에 위치한 정주구촌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비탈진 땅 위에 집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아주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돌다리를 건너 도착한 운치 있고 고즈넉한 마을. 마을에 들어서니 마치 우리의 옛날 시골 마을을 보는 듯 정감 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我们是从韩国过来的。 好远的地方，阿姨在休息吗？啊啊，不干活吗？干了。干了，那现在休息啦。哎，小朋友你好。哇，干活？别，别，休息休息啊。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좀 쉬신다고 하시네요. 아, 나이 취난리. 어. 왈. 하하 쉬시. 쉬시. 저를 보자마자 올라오라고 하시는 할아버지. 거의 저절에 진취마. 진취지. 那我怎么过去到叔叔那了这边啊好的哇你好你好叔叔可以进去吗进去看看吗耳朵聋耶啊这耳朵聋啊耳朵聋啊 할아버지가 지금 귀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저를 선뜻 집으로 초대하시고 집 이곳저곳을 보여주셨습니다. 这里是厨房吗? 啊对啊这是厨房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한데요. 마음으로 대화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보여주십니다. 이주的文字，彝族的语言，这个是汉族的语言。啊， 진짜 너무 재밌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고장에 많이 살고 있는 이족들의 문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족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중국 보통 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마치 사전처럼 해석을 이렇게 표로 해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재밌죠. 이게 마치 그 그림 새로 창조된 그림 같아요. 그래서 한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문자인 것 같아서 추측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을 이름을 이족의 언어와 표준어로 써주셨는데요.
어, 예예. 이번. 어, 주 저거는 이원아. 어, 이원. 이원 이거 한문. 한문.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문자를 쓰다니 참 신기합니다. 부슈미? 부슈미? 아, 지지 소화. 아, 부슈미? 아, 지지 천지. 네, 네. 네. 아, 천지. 아, 네. 청주춘 한유 시 이원 이원 시 부슈미? 일본 지지가 뭐 새로운 언어를 만나는 것도 중국 여행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那就爷爷这个能弹吗? 对. 어, 할아버지가 이 기타를 켜실 줄 안다고 하시는데요. 이종 마을 축제 때 사용하는 악기랍니다. 흥이 많은 어르신과 함께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아, 저도 한번 너무 귀한 어, 기타를 제가 한번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족 어르신과의 흥겹고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찬찬히 골목과 집 하나하나를 둘러봅니다. 중국 문화 중에 하나인 문 양쪽 옆에 복된 글자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어, 여기에 봄을 맞이하며 복을 받는다라는 잉춘제후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뭐 이 네 글자는 집집마다 각기 다른 글자를 쓰곤 하는데 이 집은 봄을 맞이하며 복을 얻는다라는 네 가지 글자를 붙여놓고 있네요. 어, 아이 스스你好你好我是初次来这里的你能不能关于这个村给我介绍一下好吗可以的啊那谢谢太谢谢你了 이 마을의 집들은 이족의 전통 건축 방식으로 지어졌다는데요. 중국 시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 골목에서 큰 뿔의 물소를 만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저렇게 많은 염소들 처음 봐요. 어, 너무 귀여워.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따라가는 모습이 어, 너무 귀엽네요. 어휴. 이족의 전통 건축 방식의 집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어, 집의 맨 위쪽 부분이 다른 집의 어떤 마당처럼 되는 아주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제 눈앞에는 지금 그렇게 켜켜이 쌓인 집들이 쫙 보여요. 너무 장관입니다. 이족의 전통 건축 방식인 투장팡. 윗집 마당이 아랫집의 지붕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위아래 집이 하나인 셈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마치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저边能看到下一层呢能看得到那能看得到那也是下衣服吃饭也是别这个也是别人的家吗另外一家的另外一家的네 너무 흥미롭네요.
이 위쪽 집 맨 위층에서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밑에서 빨래를 널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这叫做顶，现在叫做房，并且这个房为什么有这个小洞？小洞里面它就是透气，透气透光，里面就好一点，好一点。人家在这个房顶上谈谈心啊，搞搞什么互动的之类的。 마당이자 지붕인 이곳에다 빨래도 널고 옥수수도 말립니다. 오가다 만난 이웃들과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고 말이죠. 这个地方的人就是平平安安，他们要求的就是团结，要人多，人都在好玩，人少了，你就要在你就要玩，我就要在我就要玩，这个就不好了，这个就不好了，他就要在顶上玩。 사는데 불편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후손들에게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이 마을과 집을 지키고 있다네요. 대를 이어 수백 년을 살아온 집.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해졌는데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끌려 들어가 보았습니다. 小朋友，小问号，哎，我们是来旅游的，是不是？我想看看你家怎么样子的呢？啊，谢谢。阿姨现在做什么呢？擦袋。豆。啊，擦袋。擦袋。啊，接着走账。哦。 사투리가 심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의사소통에 이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볕좋은 오후 마당에 앉아 콩을 고르고 계셨는데요. 아, 위엔양이야. 위엔양. 아, 不是, 不是. 不是 윈난다. 不是 위엔양다. 아. 别的地方过来的. 这不是豌豆吗? 豌豆. 豆. 茶袋，茶袋，茶袋，茶袋。用这个做什么呢？炒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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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好重啊！阿姨，谢谢谢谢。 네, 바깥에서 손님이 오면 물부터 대접하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머니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런 물 한 모금은 진짜 오아시스 같아요. 谢谢阿姨，谢谢阿姨。 아담한 거실과 거실 모서리에 네 개의 방이 있습니다. 집을 구경하는 사이 반일 가셨던 아저씨께서 돌아오셨는데요. 바로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냄비가 아닌 웍에서 밥을 하는데요. 먼저 쌀을 웍에서 끓인 다음 건져냅니다.
그런 다음 끓인 쌀을 찜기에 옮겨 붓고 증기로 찝니다. 밥이 다 되고 나면 다른 반찬을 하기 위해 빗자루로 웍을 닦아내는데요. 이렇게 닦아낸 물은 밑으로 빠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말린 돼지고기 라로우입니다. 这不是很珍贵的东西吗？ 啊，这个这么贵重的东西。放了进朝朝，你不会当着紧紧吃。 我知道，但是就是不要切太多了，这么珍贵的东西。자른 고기는 물에 잠깐 담궈 소금기를 빼고 센 불에 볶습니다. 밥에서 반찬까지 이 웍 하나로 해결합니다. 뭐라도 돕고 싶어서 이번 요리는 제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거 저는 뭐 쪼차이마, 쪼차이 쪼파야. 슈슈觉得我不做菜啊不做菜 아저씨께서 아우 진짜 역시 고수는 다르네요. 바로 간파하셨어요. 너 집에서 밥 안 해 먹지? 너 집에서 요리 안 하지? 이러면서 저를 약간 비웃으셨습니다. 고구마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튀기듯이 볶습니다. 그 위에 설탕을 뿌리면 완성인데요. 우리나라 맛탕과 비슷한 음식입니다. 웍 하나로 근사한 저녁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보통 산이나 고지대에 사는 이족은 추위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나 감자, 콩 등을 주로 먹습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我觉得辣椒也放的也不够，就是多放辣椒还是更好吃。你不吃辣椒吗？啊，对对对。我你吃辣椒，我就或者多放一下点了。嗯，对，嗯，喜欢。 제 입맛까지도 배려해 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豆腐야, 생豆腐. 他们不吃你。你不好不吃吗？吃大米米的。不吃。嗯，我喜欢。香的豆腐。不怎么样。这里的豆腐还是很好吃，我觉得。啊，豆腐。啊，是吧？嗯。快点咬吧。嗯。吃好了，吃好了，再吃。吃了一样。小朋友怎么样？ 爷爷做的菜好吃吗？亮亮亮亮。嗯。快点煎两个人吃吧。要五个。哪个？这个。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거 전부 다 말했어요. 그 말이 즉슨 다 맛있다는 뜻이겠죠. 就是说都好吃。嗯。谢谢阿姨，谢谢阿姨。嗯。 제가 이곳에서 먹은 중국 음식은 비록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볶는 요리긴 하지만 느끼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아마 이 재료의 원재료의 맛을 아주 깊이 살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란도 지금 기름에 조금 많이 잠겨져 있지만 먹었을 때 느끼하다는 생각보다는 담백하고 좀 고소하다는 느낌이 많고요. 이 고기나 이런 맛탕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볶거나 튀기긴 했지만 제 입맛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한 끼.
그 소중한 만남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